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.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. 자폐라고 적혀있다던데요. 네,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랑은 다르지 않습니까? 그게 너 바보야? 바보냐고. 안녕하십니까, 우영우입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영우 변호사님 이름이 참 재밌네요.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.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. 미안해요. 네?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아요. 아, 괜찮습니다.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.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. 제가 변호사 우영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자폐인 우영우인 것 같습니다. 자폐인 우영우는 깍두기입니다. 같은 편 하면 져요. 나는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. 찍어줘? 기념으로? 마디를 안 줘. 야,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. 따라해봐. 있습니다! 있습니다!